Welcome to Game World! 안녕하십니까? 게임 월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공략과 같이 지금 두 가지 미션만 수행했는데요. 200% 전용 미션은 바이오캐 15,000개 사용, 포인트가 540입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진행했고요. 두 번째 미션은 병력 전력 12만 올리기인데요. 이것도 포인트가 430이나 됩니다. 이 미션을 주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챌린지 기회는 하루에 한 번은 무료로 1회가 올라가고요. 나머지 2회, 3회, 4회까지는 50 바이오 캡이 소진이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200 바이오 캡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사실 저는 기회를 많이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5위 정도만 노리고 시작을 했는데요. 4, 5, 6위 지금 경쟁이 심하게 붙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주로 진행했던 병력 전력 12만 올리기 미션 완료해 보겠습니다. 이 미션은 포인트 대비 굉장히 쉬운 미션이거든요. 이렇게 훈련만 3개 완료해 주시면은 미션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훈련만 1회 완료하면은 430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미션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하루에 한 번씩 했던 바이오캐 15,000개 사용 미션 포인트가 540이나 됩니다. 수락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듯이 이 미션은 VIP 레벨 올리는 데 쓰면은 좋습니다. 예, 이렇게 바이오캐 15,000개 사용 미션도 완료하였습니다. 430포인트나 주는 병력 전력 올리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요. 이 미션을 하려면은 알포가 불필요한 미션들을 계속 리셋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리셋을 하고 있는 화면을 지켜보다 보면은 저 해당 미션이 뜰 때가 있거든요. 그때 재빨리 수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430포인트나 주는 병력 전력 올리기 미션을 또 한번 수행하게 됐습니다. 미션을 완료하면 솔로 순위 2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종료까지 7분여 남았는데요. 현재 순위 3위입니다. 지금 순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끝까지 눈치를 봐가면서 미션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분여 남았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 쓰겠습니다. 20초 남기고 마지막 미션 완료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미션 완료함으로써 지금 순위가 2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대로 끝날 것 같은데요. 100% 무과금으로 동맹 맞대결 포인트를 11,350을 획득해서 전체 솔로 순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설 영웅 조각 무려 10개하고 바이오캡 6,000개 그리고 스피드업 아이템을 보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동맹 맞대결 2위 보상입니다. 수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